안녕하세요, 드렁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그만 축하해요. 나 요즘 바빠지신 게 축하드릴 일 아닌가요? 한 10년 늙었어요. 그래도 똑같으세요? 원래 노안이라. 아니 뭐 사실은 아무리 늙어도 늙은 티가 안 나요. 뭐 그래도 어쨌건 새로운 수건사 오더캐스크를 오픈하셔가지고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마셔볼 위스키는 조니 워커 블랙 쉐리 피니쉬예요. 이거 조금 핫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독자이신 전현님이 일부러 이거를 구해가지고 선물을 해줬어요. 마셔보라고. 본인도 안 마셔보고. 일부러 안 마신 거 아닐까요? 본인도 안 마셨기 때문에 촬영 끝나면 조금 남겨달래요. 개봉하고 그게 다 먹을지 안 먹을지는 바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뭐 조니 워커 블랙은 뭐 설명을 안 해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설명이 필요했습니까? 다 이거 없는 날은 없는 것 같아. 어디 다녀보면서 술집에 스트라이딩맨이 안 보이는 적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뭐 북한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 똑같이 생긴 위스키 있잖아요. 파밀포라는 위스키인데 비슷하게 생겼어요.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전에 뭐 하다가 찾아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아유, 눈 머세요. 아니, 그런 거 드시고. 아, 근데 실제로 북한 위스키가 먹을만 하대요. 사실 옛날에는 잘 만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옛날에 그 대학 때 들쭉술을 한번 먹고서, 아, 진짜 아주 들쭉들쭉 아주 그냥, 아유, 힘들더라고. 근데 뭐 하여튼, 근데 어쨌건 그때 분은 그때 분들이고, 네. 지금의 공정을 꼭 믿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어쨌든 구하면 한번 먹어보죠. 한번 먹어보죠. 요거 이제 조니 워커 딱 써있어요. 조니 워커 블랙 쉐리. 쉐리 캐스크 피니쉬로 완성된 달콤한 과일의 부드러운 풍미. 달겠구나. 블랙 레이블 쉐리 에디션이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사실. 아,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한정판 내놓고 반응이 좋으면 계속 내고 아니면 단종시키겠죠. 단종. 우리가 먹어보고 괜찮으면 계속 나오겠네 아니네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상당히 근데 예 걱정스럽습니다. 왜요? 컬러 조합이 네. 블랙 핑크 이름만 들어서 좋잖아요. 블랙 핑크 불핑 네. 그리고 블랙 레드 이거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되게 핫하고 세련되고 네, 교회적이고 그런 느낌인데 얘는 좀 색이 바랬어. 아, 이거 네. 약간 네. 되게 시골에서 도시 여자 흉내낸 느낌? 아, 시골을 지금 비하하시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 시골 지금 비하하시는 아... 지금 발언이신가요? 뭐 저 한잔 할까요? 네. 네. 굉장히 도회적입니다. 네, 자, 까볼게요. 네. 아, 이렇게. 오, 컬러가. 네, 색소가 확실히 들어가 있네요. 아니, 컬러가 일단 붉은기가 있어요. 진짜. 보통 황금빛인데 이건 붉은기가 확 도네요. 무슨 홍주 같네요. 일단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표정에서 지금 아유. 느껴져. 기대를 아예 안 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레그를 좀 볼까요? 오, 진한데? 진짜 달콤한가? 달 것 같아. 진한 거 보니까 달콤하겠는데 향은 살짝 그 일반적인 조니 워커 블랙하고는 다른 전혀 다르네요. 네, 약간 쉐리향 같은 게 나요. 지난주에도 쉐리향은 났어요. 지난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 저번에 네, 저번 거. 아, 근데 그 쉐리향 중에도 얘는 그 과일이 건포도 같은 건자두, 말린... 건자두 뭐 이런 말린 과일. 말린 과일. 네. 말렸는데 약간 설탕에 절인 느낌. 일단 맛을 볼까요? 네네. 궁금하네요. 쉐리가 살짝 왔다가 달콤한 맛이랑 막 그 진짜 아까 우리 냄새도 맡았던 건과일의 그 맛들이 쫙 왔다가 피니쉬로는 딱 그 블랙에서 느껴지는 그 비트감. 근데 단맛이 끝까지 살아있긴 하네요. 나쁘진 않은데요? 맛있기에 괜찮은데? 근데 진짜 말씀대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거는 단맛이 완만하게 올라가요. 쭉 올라갔다가 끝에서 킥을 딱 치고 단맛은 싹 약간 페이드 되면서 조니 워커 블랙의 원래 그 약간 좀 피탐 그게 탁 쓰고 나오니까 예 어쨌건 그냥 첫 맛에는 BBR보다는 훨씬 맛있네요. 이런 식으로 타브랜드 까면 안 된다니까? 어? 안 되나요? 네. 아, 죄송합니다. 진짜 조니 워커 브랜드만의 특징이 뭐냐면 마셔도 그냥 조니 워커만의 그게 있어요. 실패하지 않는 맛? 얘가 딱 그래요 지금. 아 근데 단맛이 강하네. 다음은 이제 언더락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 언더락 한번 먹어보죠. 언더락 가시죠. 아. 자, 언더락 한번 먹어볼게요. 네. 가볍네. 어 근데 맛있다. 맛있는데요? 어 맛있다. 이거 맛있네요. 달큰한 맛이 네네네. 되게 기분 좋게 네네네. 달큰하네요. 네네. 이거 얼마죠? 초창기 나올 땐 조금 더 싸게 풀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한 6만 원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지금 어디 가면 살 수 있어요? 뭐 이마트? 아니 그런데 뜨긴 뜬대요. 이마트 가끔씩? 가끔씩. 데일리샷이나 이런 데에서도 가끔 뜨나 봐요. 뜨면 그냥 바로 구매들 하는 것 같아요. 블랙이 얼마죠? 블랙이 한 4만, 5만 원 정도? 만 원 비싼 거 같은데? 만 원 비싼 거. 네. 그 만 원어치를... 예, 쉐리에 향을 네. 넣었다. 만 원어치 사서 넣었네. 근데 그러네요. 괜찮은데요? 나는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다. 마시기에는 아주 괜찮다. 이거는 양산해도 되겠는데? 한 번 더 드시죠. 이렇게 너무 관대하셔가지고 또 이럴 때는 또. 아 그러네. 이게 또 만 원 추가하면 또 다른 게 있고 또 다른 게 있고 그런 그러네.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차를 사러 가서 모닝 사러 갔다가 제네시스 계약하고 나온다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거 뭐 사실 뭐 몇천 원 올라가고 몇천 원, 만 원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
간사하고 그런 거예요. 5만 원에서 6만 원 올라가면 요거 사실 만 원만 더 주면 또 만 원 그래. 더 주면 되고 아유, 에이 역 쓰는 거 그냥 한 5만 원 더 쓰고 좀 좋은 거 먹자 뭐 그치, 이럴 수도 있는 거고 10만 원 딱 내라 어. 네. 근데 객관적으로 어때요? Not bad. Not bad. 입문 쉐리 와인, 쉐리 위스키로 지난번보다는 훨씬 낫다. 탐나 블린 쉐리 캐스크를 먹어보지 않았지만 그쵸, 그쵸. 사실 쉐리가 들어가면 가격대가 확 뛰잖아요. 그렇지 않은 걸로 감안해봤을 때는 입문용으로 나쁘지 않지 않을까. 처음에 딱 따자마자 약간 알코올이 튀거나 이런 것도 별로 없었고 네. 향도 제대로 났고 부드럽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얼음을 좀 준비해서 하이볼 한잔 타볼까요? 토닉워터를 좀 너무 좋은 걸 가져오셔가지고 고급 토닉워터를 네. 준비했습니다. 돈 좀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작비 안 썼어요. 어. 그러니까. 직접 공수하신. 아 직접 공수했어요. 자 한잔 하시죠. 자 네. 드렁큰. 드렁큰. 아이 맛있구나. 아유 좋네요. 맛있네. 조니 워커는 하이볼이다. 그냥 블랙이랑 비교하면 돼요. 그냥 블랙보다는 약간 무게감이 있고 체리 원액을 좀 넣은 것 같아. 그래서 아주 가볍진 않다. 블랙을 쉐리통에다 한번 이렇게 훅 지나갔어. 그런 맛이에요. 근데 그 맛이 나쁘지 않고 적당히 잘 입혀져 그 결국엔 있다. 결국엔 얘네가 딱 추구한 게 맞네. 네, 쉐리 맞네. 피니쉬. 네. 쉐리통에 한번 넣어서 쫙 흔들어서 뺐어. 네. 오래 둔 건 아니에요. 오래 둔 건 아니죠. 네. 깊진 않지만 네. 그래도 충분히 향이 난다. 주스 같은 거 먹고 어머니들이 거기다 이제 물 한번 더 넣어가지고 이렇게 헹궈서 먹으라고 할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 같아요. 딱. 근데 나쁘지 않다. 괜찮다. 괜찮다. 이거는 존나 맛있다. 이런 정도 느낌입니다. 사실. 야, 이거 괜찮다. 이건 아니 이거 봐, 이 좋아하는 건 이렇게 쫙쫙 잘 먹어. 근데 토닉워터에 먹어봐야 되나 이걸? 피버트리를 너무 좋은 걸 갖고 오셔가지고 아니, 진짜 이게 병빨인지 약간 치트키 네, 너무 맛있네요. 네, 근데 진짜 맛있다. 피버트리 때문에 맛있는 건가? 아닐 거예요. 아니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맛있네요. 하나 앉아 넣어줄까? 아, 네, 네. 이번에 1:1로 좀 마시고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1:1도 괜찮아요? 자, 오늘 조니 워커 블랙 네. 쉐리 피니쉬 어땠어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쉐리 이거야? 아 신사임당에 조금만 추가해 쉐리 맛볼 수 있어. 아니 유승봉님이 맛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또 이게 제 사심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니 워커는 워낙 또 애정하는 브랜드인데 진짜 빌딩이 너무 잘 돼 있다. 6만 원의 행복이다. 저도 오늘 쉐리 피니쉬가 아주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아주 괜찮았어요. 네. 무게감도 나쁘지 않고 컬러가 아까 조금 인위적이지 않았나 했는데 그것도 먹어보니까 괜찮았어요. 뭐 상관없어요. 네. 아 이거 하나 쫙 먹고 우리 인사할까요? 네네 그러시죠. 쉐리가 잘 묻혀 지나간 조니 워커 블랙 쉐리 피니쉬. 자 완성 한번 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자 드렁큰. 드렁큰.